선수들이 뭐 웃으면서 플레이하고는 있지만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거든요. 그렇죠. 임재경 선수의 이글 퍼. 김태훈 선수의 그 우드 세컨샷이 뭐 정확했었거든요. 네. 투혼에 성공해서 이글 퍼였는데 그래도 일찍 꺾였습니다만 뭐 돌아오는 퍼트는 그래도 오르막이라서 해볼 만합니다. 네, 이 샷이거든요. 아, 정말 정확도와 방향 모두 다 완벽했던 샷이에요. 파5홀에서 세컨샷을 뭐 거리감은 완벽하게 맞췄죠. 그렇죠. 이승택 팀의 윤두현 선수네요. 조금 더 가야 할 네. 텐데 약했습니다. 또 김태훈 선수 못지않게 파3홀에서 이승택 선수의 아주 정교한 아이언샷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 아마추어 선수도 약간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 프로가 이렇게 잘 붙여줬는데 내가 꽁 넣어서 버디로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보통 그런 생각이 들때 결과가 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나병관 선수의 드라이버 티샷 오른쪽으로 잘 네,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 쳐놓으면 세컨이니까. 세컨에서 이제 딱 이쁘게 딱 자, 그리고 버디로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 네, 들어갑니다. 나이스 됐나요? 버디. 역시. 본인이 직접 네. 마무리하는 김태훈 선수입니다. 조금 이글 퍼스를 좀 많이 남겨놔서 약간 부담스러웠을 텐데 넣어주니까 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투어 선수들은 그런 부담을 매 홀마다 다 이겨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터보하시죠. 너무 늘려. 네. 김성용 선수가 네. 현실을 한번 부정하려 해봤는데 본인이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 이번엔 이영준 선수의 샷을 한번 보시죠. 약간 페이드 샷으로 핀 쪽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조금 그 휘는 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이러면 네. 아, 이영주 선수도 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좀들수 있거든요. 약간 임팩트 열렸어요. 그렇죠. 좀 볼이 출발할 때 저거보다는 왼쪽으로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조금 푸시성, 푸시 페이드가 났습니다. 17번 홀의 김종덕 선수. 바로 이런 부분이 네.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크게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집중해줘야 돼요. 네, 차분하게 네, 마무리. 좋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워낙에 뭐 실력이 좋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저희가 팀으로 같이 가시죠. 아, 그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용 선수. 오! 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놓치네요. 아, 우승은 못할 것 그러게요.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네.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김성용, 정주영 팀이 1언 더파로 나란히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만약에 동타일 경우에는 연장 승부는 펼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연장으로 가지 가는 것보다는 이제 백카운트로 카운트백이라고 하죠. 그 예. 백카운트로 이제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자, 일단 이영준 선수의 세컨샷 이후에 소경수 선수의 세 번째 샷입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긴 이 펑커샷이고 왼발이 오르막이다 보니까 거리를 충분히 내기는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탈출은 뭐 잘했습니다. 자, 오늘 장화영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자, 드라이버 티샷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 네. 지금 스윙은 어떻게 보셨나요? 좋고, 뭐 백스윙부터 피니시까지 뭐 한 번에 한 템포로 탁 이루어지는 동작이 아주 막힘이 없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스윙을 가지셨네요. 자, 그리고 다시 이영준 선수가 순서를 건네받았습니다. 네 번째 샷. 이럴 때 한번 이런 걸 넣어주면 팀원들에게 아주 힘이 되는데요.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부담이 없이 할 때는 저게 가끔 들어가거든요. 네. 자,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네. 빠르게 이영준 선수의 노하우를 또 전수받고 그렇죠. 있네요. 오늘 같은 날에는 말을 많이 걸어야 돼요. 네, 그럼요. 저렇게 쇼킹을 할 때는 왼손목이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손이 볼보다 앞에 있게 하고 왼손목이 탁 펴져서 임팩이 되는 그런 쇼킹을 해야 됩니다. 이 볼이 급격히 이제 지금은 또 왼쪽으로 확 가버리는 그런 볼이 나왔죠. 저런 건 이제 임팩트 클럽 헤드가 다친다는 얘기인데 임팩트 클럽 헤드가 다친다는 거는 오른 손목이나 오른 팔이 빨리 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헤드가 다쳐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낮게 저렇게 왼쪽으로 가는 그런 볼이 나오죠. 네. 게임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이후에 8호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고요. 같은 팀의 손수인 선수예요. 됐다. 오, 들어갑니다. 네. 강예서 선수도 수줍게 또 축하의 박수를 네. 보내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는 팀 이영준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김성용, 정지웅 선수 이 두 개 팀이 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1언더파를 기록하게 됐는데 백카운트 방식으로 한다면은 김성용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후반에 김성용 팀이 더 스코어가 좋았기 때문에 우승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네. 또 샷건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이 됐는데 아직 네. 홀들이 남은 팀들이 많이 있고요. 내가 드라이버 친 거 아니니까 내가 쳐도 되는 거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투어 프로들에게는 파5 18번 홀이 계속해서 약간 그 테스트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종덕 선수인데요. 방향이 네. 살짝 오른쪽이네요.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아주 보태줘서 오늘 아주 좋았어요. 아주. 팀도 너무 좋고 오늘 우리 팀 화이팅이라. 화이팅! 김종덕 선수 같이 이제 프로 선수를 이제 아마추어나 유소연 선수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자질해서 먼저 분위기를 저렇게 풀어주면은 나머지 세 명은 참 분위기가 좀 좋아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나병관 선수 팀은 뭐 나병관의 필드레슨 그렇죠. 네, 약간 이 코너입니다. 예. 함께 하고 있는 세 명의 아마추어 선수들 오, 들어갔어요. 오, 들어갑니다. 이러면 어쨌든 베스트 스코어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파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각기 두 명씩 플레이를 하지만 스코어는 이제 이 팀의 제일 좋은 스코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KPGA 투어를 빛내고 있는 프로 선수와 팬들, 거기에 유소년 꿈나무까지 함께 모인 2024 KPGA 팬클럽 대항전 경기의 모습입니다. 32명의 프로 선수들이 또 유소년 선수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팬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주 뜻깊은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중계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저희 중계진마저도 흐뭇한 미소가 멈추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필드에서 한번 본인의 스윙 교정이 되면은 연습장에서 뭐 며칠 한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네. 아마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아 다시 좀 잡지 않았던 채를 잡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아직까지 올 시즌 필드를 나가지 않으신 분들 아마도 바로 또 예약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바로 또 주말에 연습장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파5 네. 18번 홀이고요. 김혜주 선수의 티샷. 네. 임팩 후에 팔을 쭉 릴리즈를 해서 쭉 피니시까지 가는 동작이 아주 참 인상 좋은 동작을 가졌습니다. 네. 그 앞쪽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김종덕 팀의 장화영 네. 선수예요. 오, 방향 좋은데요? 네, 임팩트가 아주 좋습니다. 오, 굿샷입니다. 확실히 이 초등연맹 네. 선수들도 그렇지만 아마추어 선수들도 소문난 실력자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게요. 아빠랑 보니까 방향이 살짝 약간, 왼쪽인데 네. 계획대로 낙지 치거든 일부러. 나병관 선수는 바빠요. 본인 공도 플레이해야 되고. 그러면 또 레슨도 계속 해줘야 되고. 분위기도 이끌어줘야 되고. 그렇죠. 방송도 네. 해야 되고요. 그 방송도 해야 되고. 김성용, 정지웅 팀이 나란히 1언더파를 기록했지만 백카운트 방식에 따라 김성용 팀이 우승은 일찌감치 확정 지은 상황이고요. 자 이제 18번 홀의 그린입니다. 버디 펫. 조금 약했네요. 네. 아 그래도 거리감 좋았네요. 네. 김시온 유소년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홀아웃하고요. 요즘 뭐 초등학생 선수들의 스윙을 보더라도 거리도 성인 남성만큼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종덕 선수고요. 네,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뭐 그 KPGA 투어 선수들의 드라이브샷 거리가 아주 장타 다 장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조기 교육이 다 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스윙에서 그런 좋은 임팩트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장타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선수들의 물론 체격 조건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 이런 선수들이 네. 뭐 경기에 대한 경험과 실전 감각만 익힌다면은 그럼. 바로 또 이제 KPGA에서 활약할 선수들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중고연맹 이런 선수들도 뭐 300야드 가까이 치는 선수들이 부지기수예요. 정말 많더라고요.
자, 이번에 자신감과 함께 네. 코스 매니지먼트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다 간다. 그래도 방향은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약간 그 타핑송 볼이 나왔는데요. 이 펑크만 피했다고 해놓고 펑크를 또 넣어버리면 우리는 펑크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한테는 펑크가 어렵지만 우리는 안 어려워. 오히려 펑크가 더 쉬워요. 네. 그래도 이 정도는 올려줘야지. 지금 말 속에 또 배려 가득한 네, 뭔가 마음이 좀 전해지네요. 그렇죠. 네.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이 김성용, 정지웅 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장면인데요. 이 활약을 하는 데 있어서 문현서, 유소년 선수의 활약도 아주 좋았고요. 그렇죠.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도 완벽했습니다. 정지웅 선수 없이 만들어낸 버디니까 더 값진 결과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그 스피님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걸려서 좀 짧게 갔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어려운 라인을 완벽하게 읽어냈습니다. 이게 쉬운 퍼트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아, 세리머니 상이 있다면은 저는 뒤쪽에 있는 문현서 선수에게 꼭 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5 18번 홀의 김성용 선수인데요. 이것도 김성용 선수가 조금 실수했잖아요. 네. 이보다는 더 가까이 붙여놓고 버디를 노렸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머리를 네, 감싸는 실수. 하지만 김학성 선수가 있습니다. 넣었어. 아, 정말 뭐 다양한 재미난 장면이 오늘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스카이밸리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고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언더파 스코어를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현재 두 개 팀이나 언더파를 기록하고 있고 자 그리고 나병관 선수가 얘기했거든요. 프로들에게 벙커샷은 어렵지 않다. 네. 자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시 네, 그대로 실천해 보여주네요. 그러네요. 네. 자신이 한 말을 증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시하십니다. 지금 핀까지 거리가 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왼발 오르막가에서 남은 거리가 저렇게 먼데도 저 정도 거리를 낸 거는 그 역시 그 프로다운 그런 샷이 나온 겁니다. 네. 이제 그거 넣어야 돼. 그것도 못 넣으면 안 돼. 김태형 선수고요. 유소년 꿈나무입니다. 그래도 거리감 좋았네요. 지금 좀 눈여겨볼 장면이 본인 스트로크를 한 이후에 바로 점검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나병관 선수는 스트로크 문제라기보다는 경사를 조금 적게 봤다 이런 얘기를 바로 해줬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방금은 뭐 스트로크를 잘못한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좀 덜 본 거죠. 네.
네, 오. 들어갑니다. 깔끔한 마무리. 네, 이 벙커, 이 퍼팅이 들어갔어야 좋은 벙커 샷의 진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나병관 프로도 굉장히 흡족한 모습으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어디서 뭐 KPGA 투어 우승 인터뷰 때 또 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KPGA 팬클럽 대항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성용, 정지웅 팀이 나란히 1언더파를 기록했는데 백카운트 방식에 따라 김성용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정지웅 팀 준우승, 윤성호 팀 장준형, 김태진, 공영준, 엄주원, 임석규 팀 순입니다. 장희민 선수와 이승택 팀, 또 이원준, 문정욱, 김태우 선수, 이영준 팀도 상위권에 오르면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고요.